오늘은 페이지 375페이지 오수 처리 설비 분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처리 설비 파트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많이 좀 밀립니까? 도로가? 지하철을 누가 잡아 당기고 그래? 페이지 378페이지 보시면, 오수 처리 설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한 문제. 그러면 오수는 우리가 이것을 오수라 하죠. 대변기나 소변기나 우물싱크나 비데에서 나온 물을 우리가 오수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설비, 이것을 오수 처리 설비라고 칭합니다. 그럼 오수 처리 설비에서 제일 먼저 보시면, 자, 오염 지표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염 지표. 오염 지표 부분. 오염 지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현재,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자, BOD 개념이 나옵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오수를 자, 이 분해하는데, 자, 미생물에서 분해해서 안정화되는데, 얼마만큼 산소가 소비됐냐? 산소 요구량을 구하는 게 BOD인데, 자, 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이미 세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BOD가 수질 오염, 물의 오염 지표죠. 수질 오염 지표 중 보통 가장 중요한 상이죠. 수질이 오염 지표 중에 하라는 개념은 기억하시고요.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거의 종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COD는 학습을 하십시오, 올해는. 드디어 이제 COD를 시작합니다. 이제 COD 시작을 하십시오. 올해는 COD를 봐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COD. 자, COD는 우리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COD는 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산소 요구량인데, 자, 이 COD의 개념은, 자, 보통 이 무기물질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이 무기물질이, 자, 무기물질 대표적으로 금속 같은 무기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서, 무기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반 포함된 이런 공장 폐수 같은, 공장 폐수, 폐수입니다. 공장 폐수, 이런 경우는, 자, 이 무기물질이 금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 BOD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무기물질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 이 BOD 측정이 불가능할 때, BOD 측정이, 자, 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에, 자, COD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COD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수질 오염 지표를. 그래서 이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통 산화제를 투입합니다. 화학적으로 안정화되는데, 산소가 얼마 소비됐냐 다루기 때문에 이 산화제로 넣는 것이 가망간산 칼륨을 투입을 합니다. 가망간산 이 칼륨을 투입을 해서 하게 됩니다. 산화제를 갖다가 투입을 합니다. 산화제를 투입해서 안정화되는데 산소 요구량을 구하는 겁니다. 물이 안정화되는데 산소 요구량으로 구합니다. 산소 요구량을 구하는데 뭐 단위는 동일합니다. BOD
BOD나 COD나 똑같이 ppm 단위, parts per million, 100만 분율인 ppm 단위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COD. 자,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화되는데 얼마만큼의 산소가 요구되느냐, 이것을 하는 게 COD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BOD는 측정 기간이 5일 정도 방치했다가 측정을 하는데, 이거는 측정 시간이 짧아요. 자, 이 측정 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2시간 정도 전후됩니다. 2시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짧은 시간에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COD 개념이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DO가 나오죠. DO. 자, DO는 용존 산소량이죠.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량, 용존 산소량이 DO입니다. DO는 요거는 16회 때 기출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16회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보면 SS 나오죠. SS. 요거는 부유 물질량입니다. 부유 물질. 그래서 이 부유 물질로서 요거는 오수의 탁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수의 탁도. 흐린 정도를 나타낼 때 쓰는 게 SS입니다. 자, SS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게 이건 오수의 탁도인데 요거는 14회 때 기출이 되었습니다. 14회 때. 14회 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내는 것이 BOD를 세 번이 나왔고, 지금 총 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고, 총 다섯 문제가 현재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염 지표 중에. 그러면, 요 오염 지표 중에, 지금 현재 이 BOD나 COD나, BOD나 이런 COD라든지 또는 DO나 SS 전부 다 우리가 측정 단위가 동일합니다. 측정 단위가 측정 단위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전부 다 ppm 단위를 씁니다. 측정 단위가 parts per million 에서 ppm 단위로 다 측정합니다. ppm이 100만 분율이었죠. 100만 분율 단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다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자 스크이 나오죠. 5번에 스크. 오수 표면에 떠오르는 뭐다? 오물 찌꺼기를 스크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스크은 오물 오수 표면에 떠는 오물 찌꺼기예요. 찌꺼기. 그래서 올해는 자 COD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스크을 조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한번 준비하세요. 올해는 앞전에는 뭐 종합 문제 지문 정도 혹시나 나올까 이렇게 봤죠. 그래서 거의 나오지 않을 해였고요. 올해는 좀 봐두세요. 자, 딴 거는 몰라도 이건 기억하세요. COD하고 스크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BOD, COD, DO, SS가 전부 다 측정 단위가 뭐다? ppm 단위라는 걸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376페이지를 보시면, 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수도법상 용어입니다. 용어에 해당되는데, 여기 7번하고 8번을 조금 알아두세요. 함유식 하수관로하고 분류식 하수관로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도시는 보통 하수를 처리하죠. 하수처리구역 안이 되는데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되면 대표 세종시 같은 이런 신도시들은 오수는 오수대로 뽑아가고 일반 하수도에는 빗물만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수하고 빗물을 따로 흐르게 하는 것이 뭐다? 분류식 하수관로예요. 그러면 오수하고 이 빗물을 함께 우수를 함께 흐르도록 하는 것을
함유식 하수 갈로인데, 그러면 함유식 하수 갈로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에 똥통이 필요해요. 증하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똥차가 와서 똥을 퍼가요. 거기가 함유식 하수 갈로 지역이고, 분류식 하수 갈로가 설치되면 똥차가 온다 안 온다? 안 와. 똥차가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쭉쭉 다 뽑아갑니다. 그것이 분류샤. 그러면 분류식 하수 갈로 지역이 좋은 지역이에요. 최근에 만들어진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도시다. 그래서 세종시에 가면 똥차가 안 올 겁니다. 근무를 해보시도 똥차가 안 올 겁니다. 무슨 환경에 탱크롤리 큰 게 와서 안 뽑아갑니다. 맞죠? 세종시 사시는 분 혹시 손으로 한 분도 없습니까? 아직? 혹시 계신 건 계실 건데 안 오셨죠? 자, 보시고. 자, 그리고 BOD 제거율. 자, BOD 제거율은,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이제 BOD 제거율과 부하율이 나오는데, 부하는 BOD 제거율, BOD 제거율이란 것은, 자, 정화조에 들어온 유입수 BOD가 똥물이니까 BOD 수치가 크겠죠? 마이너스, 이제 정화를 해가 깨끗이 나가니까 유출수 BOD가, 자, 그래서 사람하고 정화조는 반대죠. 사람은 깨끗한 걸 넣어가 좀 더럽게 나오는 주의고, 맞죠? 아니, 사람보다 너가 이거 좀 더럽게 나가는 주의고, 얘는 반대로 더러운 걸 넣어가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는 게 정화죠. 그래서 유입수 들어올 때 기준 잡은 거죠. 들어올 때 기준 잡아가지고 백분율. 그래서 보통 사우나 가기 전에 삐리 했던 사람인데 사우나 갔다 오면 깔끔해지면 이거 아주 성능이 좋은 사우나죠. 그러면 이 BOD 제거율은, 그래서 알아두실 것이 이 BOD 제거율이 나타나는 얘는 앞에 나타난 오염, 수질오염 지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거는 오수의 수질오염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자, 이거는 BOD 제거율이라는 것은 알아두실 것이 얘는 바로 정화조의 무엇을 나타낸다? 성능입니다.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거는 BOD 제거율은 세 번 기출됐습니다. 세 번 기출됐지만 제가 계속 하라는 것은 하십시오. 작년에도 지문 한 줄 나왔었죠. 그러면 BOD는 종 쳤습니다. 그래서 지문도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게 제가 종 쳤다 하는 거는 거의 나올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제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왜? 내가 신은 아니잖아요. 내가 종 쳤다 한 놈은 거의 다시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BOD는 종 쳤어요. 내가 저 옛날부터 종 쳤다 했거든. 아마 종 쳤다 했는지 하면 그 20년이 다가올 겁니다. 거의 다 끝내, 저건 종 쳤습니다. 그냥 10년, 15년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BOD 마다 제거율입니다. 그러면 이때 BOD 제거율은, 자, 그래서 이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고 단위가 바로 얘는 뭐다? 퍼센트예요. ppm이 아니고 프로죠. 프로. 백분율이죠. 그래서 이거는 백분율이에요. 백만분율이 아니고 백분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하실 거 이 개념을 기억하자. 그래서 BOD 제거율은, 그래서 이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제거율이 높을수록, 자, 이 정화조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정화조 이 성능이 우수합니다. 우수합니다. 결과적으로 유출수 BOD 수치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능은 좋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377페이지 오수 정화 처리 방식이 나오는데, 오수 정화 처리 방식은 오수 정화 또는 정화
예, 처리 방식에서는 자, 그게 몇 가지로 나눕니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 물리적 처리 방식이 있고, 물리적 처리 방식이 있고, 처리 방식. 그 물리적 처리 방식에서는 1번하고 3번만 좀 보시면 되죠. 당연한 건 당연한 거니까 볼 필요가 없죠. 스크린하고, 자, 이 교반에 대해서만 한번 읽어 두시고, 교반과 스크린. 종합 문제 지문 정도 나올 수 있다. 자, 이것은, 자, 스크린이 일반적으로 여가 장치죠. 여러분들이, 자, 변기에다 쓸데없는 것을 때려 넣게 되면 이 스크린에 다 걸려요. 그래서, 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변기에 넣으면 안 돼요. 변기에다가 뭐, 오만 거다 넣습니다. 이게 걸린 거 보면 골고루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가 됩니까? 정하조 내려오는 변기에서는 대변기 내려오는 입산관 수직관이 막힐 정도니까 뭘 갖다 때려 넣는지 그래서 막 중간층에서도 역류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때려 넣어 그래요 아무렇게나. 그래서 이두 가지 이 스크린 개념하고 교반만 기억하시고 두 번째 보시면 자이 화학적 처리 방법이 있죠. 화학적 우리가 처리 방법. 화학적 처리 방식은 자 보통 자이 중화나 이 소독 개념이 해당이 되죠. 중화나 소독이 자 화학적 처리 방법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다 생물학적 처리 방식. 자이 생물학적 우리가 처리 방식은 생물학적 처리 방식은 미생물을 활용한 거죠. 생물학적 우리가 이 처리 방식은 그거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거죠. 미생물. 미생물이니까 바로 뭡니까? 균, 박테리아를 활용하는 것이 생물학적 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생물학적 처리 방식 넘겨보시면 2번에 호기성 처리하고 무슨 처리가 있다? 현기성 처리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호기성 처리 개념과 현기성 처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우리가 비교를 해 놓으십시오. 호기성 처리하고 현기성 처리. 작년에 지문 한 줄이 됐었습니다. 지문 한줄 났는데 좀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내고 있네요. 호기성 처리하고 현기성 처리. 그럼 호기성 처리는 요거는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호기성 미생물이고요. 균을 이용하고 요거는 현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거죠. 현기성 미생물 균입니다. 그러면 호기성 미생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는 산소가 뭐다? 있는 곳에서 산소가 있는 곳에서 자, 이 생식을 하는 균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는 장소에서 있는 곳에서 생존하는 거고요. 생존하는 균이고요. 그 반면에 현기성 자이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곳에서 없는 장소에서 없는 곳에서 증식하는 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기성 미생물의 경우는 여기는 공기를 공급한다 차단한다 공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죠. 공기 공급입니다. 반면에 얘는 공기를 뭐 한다? 차단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현기성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중에 차이점은 이 호기성 처리는 이 호기성 미생물을 알면서 기술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얘가. 기술력을 활용하는 것이 현기성 처리입니다. 기술력. 그러면 호기성 처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처리 시간은 짧은가? 얘가 처리 시간이 짧아요. 얘가 처리 시간이 짧고, 이것이 처리 시간이 깁니다. 얘는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처리 시간이 짧게 짧게 빨리빨리 처리하니까, 자, 여러분은 이 처리 공간이 적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사를 할때 이겁니다. 테이블 회전율이 좋아야 되죠? 빨리 가고 빨리 들어오고 이런 데서 장사가 진짜 대박 아닙니까? 맞죠? 아이고, 한번 앉아면 3시간 앉아있고 이랬으면 그 장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나 커피숍, 그 커피숍들이 이겁니다. 내가 사람들 보면 내가 장사 안될것 같은데. 한번 가면 있지? 뭐 나오나, 거기. 맞지? 돈안 나올 것 같아, 커피숍 하도 많아가지고. 한번 가면 몇 시간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몇 시간 앉아 계십니까? 일요일에 갔다. 토요일에 이런데 나갔다 그럼 몇 시간 앉아 있습니까? 아무도 안 가세요? 커피숍? 응? 우리 와이프는 점심 때, 잠시 커피 한잔 마시고 갈게 이러면 거의 저녁 때 돼서 오던데. 그 집에 계속 몇 명이 죽치고 있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장사가 될까? 1,500원, 2,000원 정도 받아가지고. 싸던데? 커피숍 하도 많아가지고, 맞아? 자, 그래서 처리 공간이 적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처리 공간이 어떻게? 커야 돼요. 얘가 커야 됩니다. 현기성 처리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얘가 기술력 이용하는 것이 고급 설비예요. 기술력 활용하지 않는 게 고급이에요. 기술력을 활용하는 게 고급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운전 동력비는 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 호기성 처리. 얘가 많이 드는 거죠. 운전 동력비가 얘가 많이 들어가요. 얘가 이제 싸죠. 운전 동력비는 얘가 싼 겁니다. 그리고 악취는 누가 생길 것 같습니까? 고급이 악취가 생깁니까? 저급이요. 얘가 악취 생긴다. 악취 발생은 얘가 생깁니다. 자, 악취는 왜 생기는가 하면 그 현기성 분해 산물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 비읍에 보시면 하죠. 현기성 분해 산물로 먹었다. 암모니아 체크. 암모니아하고 유화 수소 가스 때문에 악취가 생겨요. 거기에 다른 질소나 메탄은요, 무색무취죠. 메탄가스나 여러분 있죠? 질소는 냄새 없습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암모니아하고 유화 수소 가스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호기성 산화물에 보십시오. 암모니아 유화 수소 가스가 발생 안 되죠? 그래서 악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심지는 그러면 누가 적합할 수밖에 없다? 호기성 처리가 도심지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이것만 외우면 돼요. 현기성 처리는 뒤에 탱크가 들어가면요. 하여튼 탱크, 1차 탱크든 2차 탱크가 들어가면 무슨 처리? 현기성 처리. 그리고 탱크가 안 들어가면 호기성 처리입니다. 근데 작년에도 이놈들이 지문 한 줄만 냈어요. 아직 안 내고 있어요.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물 처리 설비 분류에서 정하조 나오죠? 오수만 처리하면 이걸 뭐라 한다? 정하조라케. 오수만 처리하면. 대변기, 소변기에서 나온 오수만 처리하면 정하조고. 그래서 정하조에 넘기보면 380페이지 보세요. 부패 탱크 방식하고 장기 폭기 방식 나오죠? 자, 페이지. 페이지 380페이지 부패 탱크 방식하고 장기 폭기 방식이 바로 무엇이다? 정하조예요. 그러면 보통 아파트에 쓰고 있는 것은 장기 폭기 방식입니다. 장기 폭기 방식이 현재 아파트에 쓰고 있어요. 쉽게 함유식 하수 관로가 설치된 지역 있죠. 함유식 하수 관로가 설치된 지역은 정하조를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분류식 하수 관로가 설치된 지역이죠. 거기에는 정화조 설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장기 폭기 방식을 보통 아파트에 쓰고 있어요. 똥 차오는 동네. 여러분들 아파트가 여러분들 동네 똥 차오는 동네 있죠? 거기는 장기 폭기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오수 유입이 되면 장기 폭기 방식은 오수 유입이 되면 제일 먼저 폭기조로 가는데 그러면 폭기조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뭐가 필요할 겁니까? 스크린이 필요해. 스크린. 스크린, 여가 장치가 필요해요. 왠가면 몰상식한 사람들 있기 때문에, 맞죠? 오만 거다 때려 넣는 사람들이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아, 변기에다 왜, 자, 아파트는 이겁니다. 1호 라인, 2호 라인이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직간 간격이 150mm밖에 안 돼요. 막혀, 막 때려넣으면요. 제발 넣지 마세요. 그거는
저 후진국에서 하는 일이야, 맞죠? 본인이 후진국의 양심이라면 때려넣고요. 때려넣으면 안 돼. 몰라, 이런 사무소 건물 같은 데서 진짜 물벌이가 없다. 그럼 있죠? 국물 정도 비우는 거는 양심이 그래도 괜찮아. 그 정도는 그래도 후진국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오마크는 다 때려넣으면 안 됩니다. 폭기라는 게 폭기가 뭐다? 오수 중에 공기를 불어넣는 거야. 공기를 불어넣는 것이 불어넣는 게 폭기야. 그래서 장기 폭기 방식을 하는 것은 24시간 풀로 계속 폭기한다고 해서 장기 폭기 방식이라고 해요. 장기 폭기 방식. 장기 폭기 방식은 24시간 풀로 폭기한다고 해서 무슨 폭기? 장기 폭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오수 처리 시설 나오죠? 오수 처리 시설은 오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처리한다? 오수하고 잡배수하고 둘다 처리하는 것을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수 처리 시설은 도시에는 없습니다. 하수 처리 구역 아니기 때문에. 오수 처리 시설은 하수 처리 구역 밖에 있죠?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초과된 건물에 보통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럼 뭐라 보시면 되는가? 이거라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저 촌에 가는데 간혹가 촌에도 아파트나 맞죠? 이 도시가 아닌데 아파트나 또는 큰 숙박 시설 같은 게 있죠. 호텔이나 또는 모텔 같은 큰게 있잖아. 그러면 그런 데뭘 설치한다? 오수 처리 시설 설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오수만 하면요. 자, 숙박 시설인데 목욕한 물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에이, 머리 감고 샴푸하고 샤워한 물이 어디로 다 들어가요? 하천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럼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집이 단독주택에 한 채가 있으면 그 단독주택 사람 몇 사람 있다. 고3 쓴 것만 요래 들어가는데, 에이, 숙박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떼거지로 오죠? 아닙니까? 숙박시설 오면 이상하게 자주 씻어. 집에서는 잘안 씻어. 숙박시설 오면 기본이 두번 씻어, 한 사람당. 맞죠? 안 가봤는가 보네, 전부 다. 그래서 숙박시설 가면 많이 씻어요. 그래서, 여기 더러운 물이 하천오도가 물이 오염돼. 그래서 제한을 둔 거예요. 오수처리. 하수처리구역 밖에만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합니다. 여기까지 들여댔어요. 그걸 이해하면 돼. 그러면 건물들이 크죠? 숙박시설들이 맞죠? 아닙니까? 아니면 아파트가 있거나 이러면 그때 우리가 설치하는 거예요. 오수처리에서.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일일 오수 발생 2세제곱 초과된다는 것은 건물 규모가 커진다는 거거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겨서 페이지 자, 390페이지 보시면 가스 설비 나옵니다. 가스. 자, 가스 설비는 자, 알아둘게. 요거는 한 문제입니다. 가스 설비도 한 문제. 가스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가스. 그러면 이 가스는 자, 우리가 폭발하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안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6장 이 가스 설비하고 다음 7장에 소방 설비 쪽은 여기는 수치가 중요합니다. 수치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수치 암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수치 암기를 안 하면 시험을 못 봅니다. 수치 암기를 꼭 해야 될 것이 6장과 여기서 가스 설비하고 소방 설비입니다. 꼭 수치 암기가 필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치를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거기 보시면 가스 설비에서는 먼저 용어부터 나오죠? 가스 설비는 한 문제로 보시고요. 자, 이 분야는, 자, 용어 부분하고 가스 배관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스 설비는 한 문제로 보시고, 포인트는, 자, 용어 쪽 조금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게 가스 배관 쪽입니다. 가스 배관 쪽.
여기 1이고 여기 3일 겁니다. 가스 배관 쪽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용어에서는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거기 보시면 자 6번에 보면 고압이 나올 겁니다. 용어에서는 6번에 고압하고 7번에 중압하고 그다음에 8번에 취약 기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압력은 중압 기준은 우리가 0.1 메가파스칼, 압력 단위 메가파스칼 씁니다. 이상에서 1메가파스칼 미만까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중압이라고 칭합니다. 중압입니다. 그리고 저압 기준은 자 0.1 메가파스칼 뭐가 된다? 미만 개념이 됩니다. 0.1 메가파스칼 미만을 저압이라고 합니다. 저압. 저압입니다. 그리고 고압의 경우는 자 1메가 미만이니까 1메가파스칼 이상을 고압이라고 칭합니다. 고압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나온 것은 저압하고 중압이 나오고 고압은 지문만 나왔어요. 지문만. 그래서 이 압력 개념이 시험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0.1 메가파스칼은 그러면 저압입니까? 중압입니까? 0.1 메가파스칼은 중압입니다. 이상은 기산점 포함하죠? 출발점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미만들은 기산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메가파스칼은 뭐가 된다? 고압이 됩니다. 1메가파스칼은 고압 기준이 됩니다.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뭐가 나온다? 액화 가스가 나옵니다. 요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액화 가스. 자, 액화 가스는, 자, 상용의 온도나 섭씨 35도에서 압력이 얼마 이상 돼야지 액화 가스를 본다? 0.2 메가파스칼 이상이 됩니다. 0.2 메가파스칼 이상을 우리가 액화가스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자 10번에 보시면 자 뭐다 보호시설이 나옵니다. 자 이 보호시설이 이게 이래 때 냈습니다. 10번에 이 보호시설이 가장 먼저 냈습니다. 이래 초창기에 나왔습니다. 보호시설이 1종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1종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지는 마시고 보호시설을 공부할 때 제2종 보호시설을 공부해 놓으십시오. 제2종 보호시설에 보시면 자 어떻게 나는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1호 및 2호에 의한 단독주택하고 무슨 주택? 공동주택이 나와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독과 공동주택 개념이 나옵니다. 단독과 공동주택이 몇 종? 제2종 보호시설입니다. 그러면 자 건축법 별표 1이 의미하는 것이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해당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분류입니다. 거기 보면 1호가 단독주택이고 2호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에는 여러분들 이 공동주택에는 각각 네 가지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보통 뭐 있는가 하면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중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이 있어요.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독주택이 네 가지예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있고요.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기숙사에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주택 건축법에서 자 이 단독과 공동주택은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2번은 도시가스는 뭐 LPG하고 LNG는 여러분들이 거의 아실 겁니다. 액화 석유가스, LPG, LNG는 액화 천연가스죠. 그럼 일반적으로 액화 석유가스의 경우는 공기보다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근데 집에 쓰는 거 있죠. 옛날에 회색 통인 것이 프로판 가스통이고 휴대용 가스 우리 가지 다니죠? 거기 있는 부탄 가스 있죠? 그게 LPG입니다. LPG. 맞죠? 프로판하고 부탄. 옛날에 단독주택 시절 때 우리가 쓰던 거 있죠? 회색통. 그게 프로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휴대용 가스레인지 집에 하나씩 다 있죠? 솔직히 봐요. 휴대용 가스레인지 집에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다 있죠? 솔직히 휴대용 가스레인지 없어요? 가스 넣고 탁 키는 거 있죠? 거기 부탄가스예요. 부탄가스. 맞죠? 그래서 걔들은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누설된 바닥에 체류해요. 근데 가스는 하나만 갈게요. 가스는 공기 일정량의 범위가 있어. 일정한 범위는 안 가르쳐줍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딱 이루고 그때만 폭발해요. 그러면 가스가 초반이죠? 누가 겁주려고 했지. 나이트 하나 들고 가스 탁 잡고 켜가지고 폭발시키는 거. 그때 바로 열었으면 그때 제압하면 돼요. 폭발 안 합니다. 초창기. 일정량 이상 공기에 차야지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참 틀어놓은 지 오래돼도 냄새가 많이 나더라. 그럼 시간을 질질 끌어야 돼. 계속 새도록. 일정량 이상 차도 폭발이 안 합니다. 가스가 다 폭발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하원을 땡겼다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 포레티지 사이에서는 폭발합니다. 그런데 LPG하고 LNG의 폭발 위험성은 LPG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된다. LNG보다. 그래서 보통 가스 경보기가 LPG는 바닥에 설치되고 LNG는 메탄이 주성분에 공기보다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보통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가스 그래서 경보기 같은 게 위에 설치했어요? 아래 설치되세요? 위에 설치되죠?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저거는 꼭 하세요. 396페이지 뭐가 나옵니까? 가스 배관 나오죠? 이 가스 배관 쪽을 잘 정리하세요. 가스 배관 쪽. 이 부분을 공부를 잘 하셔야 돼. 가스 배관. 그러면 가스 배관은 먼저, 거기에서 매설 깊이, 2번에서 이 매설 깊이를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매설 깊이. 매설 깊이를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매설 깊이는 그 공동주택 부지 안에 이렇게 주어지도 0.6m가 되는데, 자, 기역이 사실상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겁니다. 최소 매설 깊이죠. 최소 매설 깊이가 뭐입니까? 바로 기역입니다. 최소 매설 깊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소 매설 깊이는 0.6m 이상 매설해야 돼. 조건 안 좋으시면. 0.6m 이상. 그래서 요거 0.5m 가지고 한번 장난쳤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신 폭 8m 이상도로. 자, 폭 8m 이상도라는 것은 도로 폭이 크죠. 8m 이상 도로에서는 결과적으로 큰 차가 다닐 수 있다는 거다. 그러면 큰 차가 다니면 무거운 짐이 통과하죠. 그러면 얕게 묻으면 배관에 뭐가 됩니까? 힘을 가할 수 있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깊이 묻으라는 겁니다. 이때는 얼마 이상? 1.2m 이상 매설합니다. 그럼 사실 폭 8m 이상 도로나 아니면 철도 부지 같은 데 있죠? 이럴 때는 많이 깊이, 철도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기차가. 무겁죠? 그래서, 철도, 기차가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누구여야 돼요? 영화에 나와야 되죠? 슈퍼맨이나 막 들고 해야 되죠? 실제로 기차를 들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 기차가 한 1000톤 이상 될 건데 그걸 번쩍번쩍 들잖아요. 작아도 한 1000톤인데요. 기차 길죠?
1000톤은 넘을 건데. 그래서 이 철도 부지의 경우도 1.2m 이상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디귿에 보시면 폭 4m 이상 도로에서 자, 이 8m 뭐다? 미만 도로. 그러면 이건 도로 폭이 어중중한 도로죠. 차는 다리인데 너무 큰 차는 못 다니는 도로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데는 1m 이상이죠. 1m 이상 매립하면 된다. 현재 요 개념만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알아요. 폭 8m 이상 도로가 되면 깊이 매설 해야 된다. 1.2m. 쉽게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이 다닌 데는 많이 매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도 부지나 폭 8m 이상 도로가 되면 얼마 이상? 1.2m 이상 매설을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저 밑에 3번에 397페이지만 유량 표기는 자, 이 그래서 이 도시가스하고 도시가스는 최적이죠. 입방메다 퍼 아워고, 그 다음에 LP액화 석유가스 LPG의 경우는 킬로그램 퍼 아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자 이거죠. 옛날에 프로판가스동은 몇 킬로짜리 시켰죠? 20킬로, 가정용은 20킬로짜리 많이 시키죠. 킬로그램 퍼 아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도시가스 쓴 것 밖에 기록지 있을 때 있죠? 검은 글씨 부분만 쓰라고 해놨죠? 그 검은 글씨가 최적이에요. 몇 입방메다냐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뭐 지금 다 바쁘시고 여분들만 나왔는가 보네. 엘리트들만 나왔어요? 자, 보시고 나중에 얼굴 잘 봐놓으십시오. 얼굴 잘 봐놓으세요. 합격자 모험에 있나 없나 나중에 잘 봐놓으시라고. D도 한번 봐놓으세요. D분들도 한 번씩 보시라니까 누구 있는가. 합격할 자신이 없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입니다. 자격증은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으로 공부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 내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자격증 공부해본 이론에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요,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고, 맞죠? 저는 시험 칠 때 되면 남들보다 하루를 봐도 남들 한 일주일 이상 본 것만큼 하거든요. 저는 하루에 공부하면 20시간 이상 공부합니다. 그냥 밥은 그냥 삼각김밥 줄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바로 공부합니다, 보통. 그래야지 짧은 시간 내에 자격증 따잖아요. 나는 그 20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자격증 딸 때는. 나는 한 3시간만 자면 되거든요. 자격증 공부할 때는. 그래, 몸무게가 한 5kg에서 7kg 정도 빠집니다, 일주일에. 보통 쬐야지 정상이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가. 근데 자기 조절을 하시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자기 컨트롤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절대 내가 될까?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충분히 이렇게 딱 보면 자신감 평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맞죠? 자신감 없으면 안 돼요. 이준이 자신감은 최고 있는 건 이 라인이. 힌트 하나만 줄게요. 힌트 하나만 줄게요. 라인을 댈 수 있으면 여기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시라니까. 아니, 이쪽 라인으로 앉으세요. 이 절반 딱 가라고 했죠? 될 수 있는 오른쪽으로 가요. 이 왼쪽으로 오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될수 있는 어느 쪽으로? 샘들이다이래서잖아요. 맞죠? 그리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 일부러 이쪽에 앉아요. 미리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정의내서. 그래서 다음주다음부터강의할때처음부터어느쪽으로빨라요중앙센터기준으로대신 이쪽면으로 앉으세요왜이렇게앉으면가려져요맞죠그래서내가제일싫어한게저학교로이야기하면4분단이었잖아분단1분단2분단3분단4분단하지않죠나4분단가되게싫어했어요내가제일앞줄앉아가지고적구석쳐박혀가지고와영화관에제일안좋은영화석아닙니까이게맞죠내가그입체영화옛날볼때저기구석에서봐가죽는줄알았습니다기억하시고그다음에자배관지진은자거기이렇게보면돼요그기억에파이13이니까앞에10이니까 1m 맞죠그리고파이13에서33의중간센터2이니까 2m 가고33이 3m 3가면돼요맞죠1 2 3이렇게가면돼배관지진은그리고넘겨보시면5번에배관이연매에대해서나오죠5번에배관이연매자이배관이연매는배관이연매적인측면배관이연매와식아니면배관배관이격거리이렇게하세요배관과이격거리에대해배관이연매와이격거리배관이연매하고얼마이격시켜야되냐그러면두가지는기억하십시오 60cm 이상이격시키는거하고그리고 30cm 이두가지는공부하세요다힘들면두가지그러면 60cm 는전기개폐기하고자개폐기는옛날은나이프스위치이런게되어있는데이렇게올렸다내렸다한건데지금뭐다차단기로거의되어있습니다안에누전차단기나배선용차단기로되어있어요보통분전반하면저쪽강의실에는있는데분점에차단기형태그리고전기뭐다자이계량기계량기가뭐예요계량기미터기미터기하고는얼마이상 60cm 이격시키면된다그리고 30cm 이격시키는것은자이전기전멸기전멸기가여러분들저거죠전등을켰다껐다하는거이것이뭐다전멸기전등을켰다껐다온오프하는건저런텀블러스위치같은거그리고전기접속기전기접속기접속기는무엇인가하면콘센터입니다전기콘센터가바로전기접속기입니다 30cm 이격시켜주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7번에표면색상개념이나오죠7번에표면색상이나오는데자표면색상은색상개념은지상이야지하에따라차이가있습니다지상과지하가차이가있습니다지상은원칙은무엇인가하면항색으로하시면되겠습니다지상은항색으로처리하면되는데예외적으로항색띠를이중으로둘러놓은가스배관이있는데여기에다가항색띠를이중으로돌린경우는예외를인정하고있습니다항색띠자이항색띠 3cm 항색띠를이중으로이렇게설치한경우는예외입니다이때는가스배관색깔이아파트색깔하고똑같이갑니다그리고지하의경우는땅속에매립할때지하의경우는압력에따라차이가있습니다자저압일때는항색으로하고요항색이고그다음에중압이상중압이나고압이될때는붉은색적색으로자우리가해놨습니다적색으로여기서구분좀해두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자그리고8번에건물에서의가스배관은무슨배관으로간다건물에서의건물에서는가스배관은노출배관입니다건물에서노출배관을갑니다노출배관으로처리해주시면된다그래서피복배관이나은폐배관으로가서는안된다는점을기억을해두십시오
그리고 2번에 보면 가스 계량기가 나오는데 이 가스 계량기, 자, 미터기는 여러분들이, 자, 저거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페이지 399페이지 안전 기준 나오죠? 그래서 가스 계량기와 자, 그래서 일정 이격 거리 안전 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하고는 몇 센치? 15cm고. 그다음에 꿀뚝이나 콘센트 그리고 전기 접속기하고는 얼마 이상? 30cm. 그리고 계량기나 개폐기는 몇 센치? 60cm. 똑같아요, 요거. 똑같아. 근데 여기에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 똑같이 갑니다. 근데 꿀뚝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야. 계량기하고는 꿀뚝이 몇 센치? 30입니다. 그리고 하기하고 몇 미터? 하기는 무조건 나오면 2m. 하기는. 하기하고 가스하고 나오면 얼마? 무조건 2m 이상 이격식을 가까이 두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근데 이 가지고 엄청나게 냈어요. 자,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의하실 거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잘 공부해 놓으세요. 가스백 안에서 지금 요게 가르쳐준 요 포인트 정확히 봐두세요. 여기서 아마 장난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적어드린 거, 요 적어드린 거, 여기 포인트입니다. 요걸 정확히 알아두시면. 근데 여기는 수치 암기 안 하면 시험 못 칩니다. 수치 암기 해야 돼요. 수치 암기 안 하고 내는 거 요거. 그럼 무슨 배관? 노출 배관인데, 그러면 매설 배관이나 아니면 피혹 배관. 또 응축세 동결 방지를 위해서 또 피복해야 된다. 아니면 또 은폐 배관 한다. 가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폐 배관을 한다. 또는 콘크리트 매설 배관하도록 한다. 이러면 OX? 그 가스 배관들 봐요. 전부 다뭐돼 있어요? 노출이죠? 배관 다 보이잖아. 봐두시고.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해서 그 400, 5페이지 소방설비 분야 하도록 하겠습니다.